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타란툴라를 좀 취미 삼아 제가 요 정도 진짜 많이 줄긴 했어도 지금 수십 마리의 타란툴라를 사육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직원분께서 번식을 알집을 나왔다 해서 오늘 해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라썸님, 안녕하세요. 블라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곤충아머니 이제 직원분이신데요. 이제 타란툴라 이제 전문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선타부터. 썬타예요? 썬타 이거? 야, 이게 보시면은 여기 알집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썬타이거는 되게 저렴한 대신에 번식이 잘 되고 분양도 잘 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 썬타이거가 안성체가 진한 7만 원? 저도 7만 원에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알집이 있습니다. 이걸 뜯으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올 건데 한번 해볼게요. 조심조심. 엄마가 아마 조금 예민할 텐데. 하나 찍을게요. 우와, 우와, 오, 나왔어.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엄마가 있는데 알집은 아직 안 보여요. 뚜룽뚜, 여기 있네. 여기 알집 여기 보인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타란툴라는 짝짓기 하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산란을 하는데 이제 종마다 좀 다르거든요. 엄마를 분리를 하고 오 엄청 화낸다. 엄마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좀 작아요, 얘는. 와우! 이거 진짜 위험한 거라서.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핀셋 하나 더 있어야겠죠? 하나로 안 되죠? 돼요? 있는 게 좋긴 해요. 오, 저기 있다. 야! 와! 찢어질 것 이거 같습니다. 모성애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이 알집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오케이, 됐다. 헐, 이걸 맨손으로? 와우! 나이스! 우와, 알집이 동글동글해졌네. 뭔가 느낌이 좋은데요? 리얼로 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란, 따란, 따란. 이게 컷 편집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게 가끔 볼때 재밌기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와우. 메이팅을 못 봐가지고 장담을 못 하겠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합사했던 근데 거라. 거의 성공 아니에요? 컸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면 거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 야, 아, 우와! 습하네요. 우와! 역시 블라썸님. 약간 그, 오글오글 거린다. 야, 와, 엄청 나왔네. 클린, 거의 클린이네. 와, 쏟아진다. 여러분, 잠깐 이거 제가 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쇼로롱, 쇼로롱. 와, 이 타란툴라가 지금 번식이 되었습니다. 클린 중에 클린.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야, 이건 진짜 한 150마리는 되겠네요, 진짜. 야. 기대 안 했는데 잘 나왔네요, 아, 기대 안 하셨어요? 생각보다. 메이팅을 못 봐가지고. 아, 그럼 이제 무정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난이고요. 오, 축하드려요. 지금 너무 건강하게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네, 나왔어요. 잭터 리퍼님. 아니, 저. 잭터 리퍼님! 그런 말이 들리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성공하면. 이야. 그 확인하러 오신 거구나, 받으려고. 네. 예. 네. 성공 못했어요. 성공 안 됐어요. 예, 못 받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챙기기로. 자, 우선 첫 번째는 보기 좋게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작은 친구가 있는데, 야, 이거 뭐야? 여기 있다.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타란툴라나 이런 거 너무 자주 보셔가지고 웬만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와우, 이것도 느낌이 좋은데요? 이게 한 3주밖에 안 돼가지고 아마 님플일 것 같아요. 성공했다면? 네. 이거 하티하티는 이제 눈만 마주치면 나온다는. 아, 맞죠. 그쵸. 네, 제일 쉬워서. 종원 씨가 이제 하티하티 이제 엄마잖아요. 거의. 아. 진짜 모든 샵, 모든 국내에 있는 하티하티를 이제 공급하는 공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유후. 오, 이것도 깔끔하다. 야, 옆에 있다가 이제 콩국물 떨어지면 몇 마리 없고 막 그러는 건데. 어, 반항이 심한데요. 반항이 심해요? 보통 이게 알이 안 됐을 때 어미가 좀 쉽게 놔주고 저항이 없는데 좀 덜한데. 오, 얘 손 왜 이렇게 떨어요? 오, 왠지 느낌 좋아요. 이것도, 오, 얘 근데 주는데? 와! 이러는 거 보면은 아마 성공 얘기면은 대부분 이래가지고. 오. 오. 이거 잘해야겠다. 제가 핀셋 가져올까요? 아, 얘, 얘를 좀 건드리고 뺏으면 돼. 잠깐만요. 오, 됐다. 오, 이 능숙함. 자, 우선 이 개체는 이제 하티하티라는 타란툴라고요. 어, 조금 독성이 좀 강하고 싸나운 친구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돼서 우선은 엄마는 이렇게 빼고요. 그 여러분들 그 하티하티랑 이 지금 선타이거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해체하는 이유는 이제 인큐베이터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쵸? 그쵸. 인큐베이터 많이 해봤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의 이제 휴식 기간을 빨리 주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해도 잘 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오히려 뜯어서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연 플래시, 오, 유정란이다. 그쵸? 진짜 깔끔하다. 어, 어, 림프 벌써 됐어요? 아, 근데 왜요? 지금 림프 딱 넘어갈 때 뜯은 거라. 지금 근데 유정란 맞죠? 네, 유정란인데 아, 며칠만 늦게 뜯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하티하티가 결국 알이 강인한 친구들이라. 오, 요즘 림프 나와 있어요? 한두 아까 마리 보였어요. 네. 오, 떨어지겠다. 조심해요. 오. 야, 제 생각에 이거 거의 90% 이상 성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사실 이거 알집이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아, 오늘 말레이시아 블루도 같이 올라다가. 말레이시아 블루가. 아. 아, 이게 림프 있네. 이거 습도 조절만 잘해주면은 이 친구들도 클린 브리딩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정란들은 약간 기포라고 해가지고 기포도 보이고 약간 불투명하고 뭔가 느낌이란 게 있어요. 알 색깔마다 다른데 이 친구는 근데 진짜 수정도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와, 역시 불라썬님. 자, 해서 오늘 이렇게 해체를 진짜 간단하게 해봤는데 아마 이제 무편집으로 여러분들 그냥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타란툴라 블리더 분들은 일상이에요. 네, 일상으로 이렇게 뜯고 분리하고 분양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블라썸님께서 맞아요. 네, 답변 남겨주실 거예요. 그쵸? 댓글에 제 인스타일이 적어주시면. 아, 직접 적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보셨죠? 알집 많이 뜯는 분이에요. 네, 이런 거 배우시거나 하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제 개체들이 만약에 나오면은 그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볼게요. 새생.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